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형입니다. 자,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하비 채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피스. 자, 원피스 관련된 게임 많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게임 중에 뭐가 할만하고 뭐가 똥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가지 게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손이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 돼. 그러니까 손이 더 가면 이 게임은 할만한 게임이고 한 번 가고 안 가면 그 게임 그냥 똥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게임도 뭐 콘솔 게임부터 모바일까지 어떤 게임이 갓게임이고 아니면 어떤 게임이 할만하고 아니면 어떤 게임이 똥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열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해드리는 건 원피스 월드시커. 나온 지 5, 6년 된 게임이고요. 이제 콘솔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아니어도 원피스 액션 RPG의 선두주자급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요 게임은 일단 원피스 IP 활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액션 RPG인데 액션감이 엄청 떨어져요. 액션 RPG인데 액션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초기 게임이라다 보니 조작감도 굉장히 아쉽고 오픈월드 자체도 굉장히 허접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맵 있잖아요. 맵이 원작이랑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맵을 아무거나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갖다 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작이 생각나는 부분이 캐릭터 외에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그러한 RPG 게임이고, 원피스 RPG의 조상격 되는 그러한 게임이지만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원피스 월드시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원피스 버닝블러드예요. 이거 원피스 대전 게임이고 이거 역시 플스로 나왔던 그런 게임인데요. 대표적인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1대1로 붙는 거예요. 근데 액션씬은요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구간은 도플라밍고 구간까지 이게 구현이 되어있는 게임이거든요. 버닝블러드 게임이. 근데 액션씬은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있는데 스킬 부분이 연출로 나와요. 이게 스킬 부분이 바로 스킬을 빵빵빵 때리는 게 아니라 연출이 나와서 영상처럼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타격감이 조금 아쉬운 게임이고, 그리고 구현 자체가 기어4에서 멈춘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왔으면 발전된 여러가지 부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나온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비운의 원피스 대전 게임 되겠습니다. 잘 만든 듯 하나 아쉬운 원피스 대전 게임 원피스 버닝 블러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마찬가지로 콘솔 게임이고요.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거든요. 가장 최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콘솔 게임, 원피스 콘솔 게임,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자, 턴제 RPG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루합니다. 턴제 RPG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히는 구간 생기거나 게임 패턴이 무한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게임이고 한번 엔딩 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게임이고, 오히려 그래픽은 굉장히 좋거든요. 스토리도 심지어 좋아요. 그 오픈월드 구간도 다 잘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조작 액션으로 봤으면 더 재밌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을까. 턴제 RPG의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간 그런 원피스 오디세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속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여차하면 지루해지기 쉬운, 그래서 요 게임도 저는 아쉬운 게임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도 콘솔의 갓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피스 해적무쌍입니다. 지금 해적무쌍 4까지 나왔고 해적무쌍 4에서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는 업데이트 이렇게 되고 있고, 가장 IP 매칭이 잘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해적이 어울리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액션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해적끼리 싸우면 이렇게 싸울 법하다. 실제로 원피스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싸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해적무쌍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사서 직접 플레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하비 채널 보신 분들은 제가 해적무쌍 플레이하는 영상을 봤을 거예요. 이게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재미가 확 떨어집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해. 길 못 찾고 퀘스트 해결이 안 되고 막 타임아웃 되고 이러면 지속성이 확 떨어져서 재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피스 해적무쌍 같은 경우는 재미는 있으나 이런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새로운 캐릭터들을 근데 많이 도입시켜요. 니카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하이도우 막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어떤 액션이 있을까, 요런 맛에 우리가 해적무쌍을 하는 거지 지금 이 해적무쌍을 막 엄청나게 흥미롭게 재밌게 즐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임이다.
근데 원피스 콘솔 게임 중에는 단연코 원탑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할만한 게임, 원작 재현이 가장 잘된 게임, 타격감 좋은 게임, 그래픽 좋은 게임, 원피스 해장무쌍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살펴볼 건데요. 짭겜 빼고요. 무슨 상황, 전설 뭐 이런 거 빼고 이제 공식 IP가 있는 반다이나 모에서 출시한 그런 게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입니다. 모바일 RPG 게임이고요. 세로형 턴제 RPG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근데 장점은 요것도 원작 템포랑 맞춰서 게임도 흐르고 있어요. 요건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니카루피도 나왔고 에그헤드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작 템포랑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가고 있다 라는 부분은 장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이 세로형 턴제 RPG고 캐릭터 자체도 조금 미니미하게 좀 SD 형태로 구현되어 있잖아요. 그래픽도 역시 좀 떨어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격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성 자체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런 게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는 여러분들 진짜 간편하게 원피스를 즐기실 분들, 게임으로 즐기실 분들이나 하는 게임이지 이거를 뭐 엄청나게 무언가를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게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임이다 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게임, 그래도 모바일에서는 가장 마음 하위 채널의 아이콘이라 게임 원피스 바운티러쉬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액션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는 게임의 게임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원피스 원작 자체가 가장 구현이 잘된 모바일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나 깃발 뽑기에 아쉬운 게임 구조 여러분들 느낌 아시죠? 그리고 극심한 과금률로 캐릭터가 도대체 몇 개요? 이제 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캐릭터를 뽑으려면 현질을 해야 되는 그런 쉬운 무과금으로 접근을 하려면 리세마라를 수십 번 돌려야 되는 그러한 극악의 게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유저들을 만나면 이제 플레이를 직접 하잖아요. 액션을 이제 조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랑 인터넷 상태가 엉키면 끊기는 부분이 꼭 발생하는 그러한 아쉬운 게임 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제일 나으나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많은 그런 게임들이 있고 하비형한테는 애정의 게임 되겠습니다. 자, 원피스 게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낫냐, 모바일에서는 뭐가 낫고 콘솔에서는 뭐가 낫냐, 그나마 뽑아보자면 콘솔은 역시나 해적무쌍이 낫고 모바일은 그래도 바운티러쉬가 낫다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허우적대고 게임을 찾지 마시고 일단은 요 원피스 좋아하시면 요 정도 게임으로 승먹해 보시면서 괜찮으면 승먹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 뭐 애증의 원피스 바운티러쉬 뭐 계속 할 거지만 아쉬움은 남아있다. 그래도 이제 뭐 태그 캐릭터들이 나온다든지 조금 더 신박한 캐릭터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